우리 집에 제사를 하는 집안인지 또는 이제 외가 친가가 좀 이제 어른들이 뭐 무당집을 다닌다던가 또는 제사를 한다던가 요것도 체크해 봐야 되고 또 이제 내가 과거에는 어떤 성격이었고 지금은 어떤 성격이었는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이제 날도 너무 더워지는데 네. 잘 지내고 계셨나요? 힘들었어요. 바빴어요. 바쁘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날도 덥고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처질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좀 기분 좋을 만한 그런 주제들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정말 이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징조 같은 게 있는지 질문 드려보려고 가져왔거든요. 일단 일반인들은 뭐 운이 잘 보이거나 잘 느껴지거나 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느껴지면 그게 무당이지. 맞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들어온다 또는 뭐뭐 해라 뭐 할머니가 이거 하면 좋으니까 이걸 한번 해봐 아니면 이걸 하지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네. 근데 일반인들은 그것까지는 못 느껴요. 하지만 느낄 수 있는 방법 또는 대운이 들어오는 그 촉이란 게 있거든요. 그 촉이 이제 큰 맥락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일단 촉이잖아요. 그래서 느낌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지고 그냥 예전에는 막 우울증 또는 불면증 이런 게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유 없이 막 기분이 좋아진다던가 또 이제 몸이 많이 아팠었는데 몸이 가뿐해진다던가 이렇게 건강해지는 기분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꿈도 꾼다니까요. 어떤 꿈이냐면 안 좋은 꿈이 아니라 즐거운 꿈. 누가 네. 나타나서 무언가 준다던가 또는 이제 누가 나타나셔가지고 나랑 같이 논다던가 요런 꿈들을 꽤 많이 꾸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갑자기 큰 것들이 막 들어오거나 대운처럼 팡 터지는 이런 게 아니라 시발점 이게 먼저 시발점이 되어서 이제 점점점점 좋아지는 그 공기를 타고 가는 거죠. 그럴 때 본인이 노력하면 진짜 문서 하나 크게 잡을 수 있고 작은 문서라도 조금씩 조금씩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니까. 네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점점 뭐 느낌이 좋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촉이 발달되고 하는데 오히려 그 뭐지 그 귀신 촉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귀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없어지고 또는 이제 또 뭐 이런 무당집보다는 좀 내가 하는 일에 집중이 더 잘 되는 그런 신체적인 리듬이 더 잘 타는 경우가 생겨요. 그때를 시작으로 내가 조금만 노력해가지고 뭔가 사람들 더 만나게 되면 사람의 분위기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만 만나면 구설이 터지고 싸움이 되고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도 갑자기 사람들이 날 호의롭게 보고 호감 있게 보고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때 이제 내가 무언가 작전을 들어간다고 하면 이 대운 크게 타가지고 큰 거 들어옵니다. 네, 갑작스럽게 탁 하고 바뀌는 경우가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 그때 딴 거 필요 없어 뭔가 시발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느낌이 좀 더 좋아지는 느낌이 돼. 그래서 안정감이 들고 네. 그리고 갑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즐거운 느낌이 든다면 그때가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맞아요. 네, 그때는 어느 시기든 상관없어. 월별일 때도 있고 연별일 때도 있고 10년에 한 번씩 돌아올 때도 있어요. 이 패턴들이 사람마다 다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잘 잡아 보시면 분명히 내가 큰 것 가질 수 있다. 안 되는 것도 갑자기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운들이 들어오니까 한번 믿고 찾아보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렇게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는 대운의 징조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또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대운이란 거는 누구한테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다 누구한테나 들어올 수 있는데 대운이 있다 해도 결국에는 그 악기 같은 드라마 보셨잖아요. 네네. 막아요, 조상님들이. 또는 이제 그 나쁜 그 기운들이라고 해야 되나? 나쁜 운들이 좋은 운들을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잘 돼야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본인을 잃어버리고 하던 일을 멈춰버리고 혼자서 그대로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고.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이제 대운이 모든 사람들한테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대운을 못 쓰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땐 솔직히 말하면 80% 정도 돼요. 예.
근데 그나마 이제 안정감 있게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돼, 요즘 사람들은. 왜냐하면 대운 들어오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 대운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게 뭔지 모르고 계속 이제 귀신한테 감겨있다던가 안 좋은 기운한테 감겨있었을 때, 그때는 정말로 본인이 헤아릴 수 없이 막 어둠에 감겨있고 자기 생각에 감겨있어. 그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상담도 하셔야 되고, 본인이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무당관 떠나서 그냥 본인의 컨디션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어. 우리 집에 제사를 하는 집안인지, 또는 이제 외가친가가 좀 이제 어른들이 뭐 무당집을 다닌다던가 또는 제사를 한다던가, 요것도 체크해봐야 되고, 또 이제 내가 과거에는 어떤 성격이었고 지금은 어떤 성격이었는지, 요거 세 가지는 무조건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대운이 들어왔어. 근데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예. 네. 왜냐면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이 아닌데 지금 하염없이 울고 있고 우울증 빠져 있고 갑자기 뭐 뭐지 사이가 틀어졌고 하는 일이 안 돼. 근데 내 입에서는 잘 된다 잘 된다 또는 막혀 있다 막혀 있다 이러신 분들 허다해요. 예. 네. 왜냐면 일반인이라서. 일반인이라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무당들보다는 좀 제한적이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운 들어올 때 노저라고 하지만 노를 저을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부터 체크를 해야 돼. 운과 또 이제 이야기, 내가 그 운을 받을 수 있는 거랑 또 달라.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모르는 방법도 있겠지만, 모르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또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대운이 들어오실 때 그걸 또 놓치면 아까우니까 좀 이게 대운이 맞나 아닌가 좀 고민되시는 분들은 편하게 그냥 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누면 또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운 관련한 영상 한번 이렇게 찍어봤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또 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그 있잖아요. 27, 37, 47, 57, 67. 네네. 이 나이대 들어갔을 때 대운이 안 들어왔으면 진짜 자기가 막혀있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보살이었습니다.